아, 얘 두식이라고 써 있네. 예, 얘가 그래도 상당히 유명한 개입니다. 유명한 개예요? 예. 이경규 씨랑 같이 진행하는 개는 훌륭하다. 네. 거기에 노래하는 개로 영상 통화로 해가지고 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어,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따가 전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 얘 두식이고 얘는. 예, 예. 얘는 아니요? 어 처음에 예. 얘가 유기견 출신이거든요. 어. 올 때 너무 조그맣다 그래서 쪼꼬미. 쪼꼬미. 예, 그래서 쫓아 빼고 이제 꼬미. 꼬미라고 쪼꼬미인데.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여기는 저 펜션인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저희가 우리 두식이가 네. 하도 이뻐가지고 네. 애견 동반 가능 펜션으로 아,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구나. 예. 아, 전에 아쉽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이 애견 금지. 근데 조금 얘를 키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시더라고요. 강아지가 예.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셨구나. 그렇죠. 그대로 애견 동반 가능 펜션으로 바꿨어요. 아, 그렇구나. 아, 들어가서 예. 한번. 네. 요 쟤네 멀리 갔는데 괜찮아요? 아이 멋있네. 휘파람 부르니까 뭐네. 가자. 가자. 영어 같네요. 영어 같아. 야, 너희들 진짜 좋겠다. 야. 어디로 갈까요? 여기 이쪽으로요? 예. 아, 네. 아버님 여기는 좀 약간 좀 특별하게 생겼네. 약간 빈티지하게 생겼습니다. 아, 예. 아이고 좋아라. 뭔 줄 알고 이렇게 좋아해. 아이고 두식이 이렇게 좋아. 가자. 들어가도 됩니까? 예. 실례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오, 야 이게 아늑하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가 저희 네. 바베큐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여기서 먹어요? 예, 예. 바베큐를? 오, 멋지다. 지금까지 뭐 수천 분이 와서 드셔보고 네. 맛없다고 한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 거.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 여기 앉을까요? 예, 여기 앉으세요. 네. 두식이 꼬미. 앉아. 앉아. 어. 저 누가 해준 거예요? 저 목에 두른 거. 아, 예, 엄마가 해준 거예요. 엄마가? 옷도, 옷도 집에서 리폼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직접. 아, 그랬구나. 아유, 실력 얘가, 대단하시다. 얘가 특별한 게가 네. 노래를 부르니까 손님들이 용돈을 줘요. 근데 받아가지고 내 주머니에다 넣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용돈 받으면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쌍으로 두 개나 했습니다. 그냥 이뻐가지고는 누가 안 줘요. 네, 얘가 공연을 하면은 네. 공연비 쪽으로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공연이에요? 아, 제가 시범 한번 보여드릴까? 네, 네. 두식이 공연 한번 할까? 어이구 그래 그래. 어이구 그래 기지개 한번 켜고. 자, 준비! 자! 하모니카구나. 하모니카를 불면 얘가 따라서 노래를 합니다. 어, 두식이가? 예. 어이. 자.
아이 자, 자 깎아 먹어야지. 아 간식도 이렇게 네. 주시고. 아, 야, 아이, 전 하모니카 본지도 진짜 오래됐는데, 야 너는 하모니카에 맞춰서 노래도 하는구나. 얘네들 뭐 또 장기 있어요? 장기요? 네. 빵. 빵도 할 줄 알아요? 빵. 근데 얘는 네. 충청도계라 네. 넘어지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 빵. 빵. 보통 훈련이 잘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아, 아직 넘어지고 있는 중이군요. 그렇죠. 아, 충청도계는 좀 느리구나. 기다려. 기다려. 앉아. 거기서. 자, 한 번 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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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빵. 빵빵빵빵빵. 근데 아버님, 그 굉장히 미남이세요. 그 누구 닮지 않았어요? 아니, 전 외국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그럼 저하고 캐릭터가 비슷한 장민호 씨 있죠? 미스터 트롯. 아! 그분이 이분처럼 보여요? 아! 근데 연관성 그분하고 또 연관성이 있는 게 있어요. 뭔데요? 장민호 씨 본명이 뭐예요? 몰라요. 장호근이거든요. 네. 저는 이근호. 근호 혹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네요. 생김새 유모 좀 비슷하지. 네. 이름 뒤집어기만 하면 똑같은 이름이지. 있네요. 진짜로 얼굴이. 아, 눈매나 코나 뭐 해가지고 많이. 젊으셨을 때는 똑같으셨겠다 그러면. 지금도 요 수염만 밀면 거의 비슷해요. 아 근데 지금도 엄청 미남이세요. 이야. 얘네 몇 살이에요? 얘가 17년 1월 1일생이에요. 17년? 네. 오 1월 1일생? 네. 여기서 네. 태어났어요? 그렇죠. 왜? 네, 원래 이 앞집 그 개가 엄마인데 아. 1월 1일 날 세 마리 나가지고 한 마리가 얘 두식이로 왔는데 원래는 얘가 일식이에요. 일식이? 예. 그리고 아. 일식이, 두식이, 아. 삼식이. 삼식이. 삼식이죠? 네. 딸이에요. 딸. 삼순이. 삼순이. 아, 아 삼순이.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얘 말고 다른 애를 선택을 해가지고 네. 데리고 왔죠. 어. 근데 보니까 얘가 더 빠릿빠릿하고 더 똑똑하게 생겼어. 그래서 싹 바꿨어요. 싹 바꿨는데 동네인데 뭐 어때? 예, 얘를 우리 집에다가 이제 들이대고 키우고 있는데 예. 저 뒷집에 진돗개가 싸나운 개가 있었어요. 에이. 그 개가 풀려가지고 오오오오. 집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얘 조그만 것도 이만한 것도 자기 집이라고 또 짓고 그러니까 개가 앙 해가지고 운명이 바뀔 뻔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걔 이름 붙여가지고 그냥 계속 두식이로 부른 거죠. 아. 그 두식이 하나 달라고? 끼낑거리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저 이 친구는 어떻게 온 거예요? 얘는 2000년 3월 달에 네. 두식이를 데리고 바닷가를 산책을 갔는데 네. 얘하고 우리가 임의로 지은 복길이하고 두 마리가 바닷가에 있더라고요. 아, 같이 있었어요? 네. 항상 붙어 다니더라고요, 둘이. 오.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걔는 또 복길이라는 애는 사람 붙이는 게 엄청 좋아요. 복길이네. 아무나 다 좋아해. 복길아.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오니까 얘도 따라오더라고요,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어미! 밥을 주니까 밥을 먹고 다시 가고 밥 먹고 다시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길이가 없어진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만에
그러고 나니까 얘가 이제 기댈 데가 없잖아요. 오.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계속 와가지고 밥 먹고 또 도망가고. 그렇구나. 그렇게 왔구나. 그때부터 계속 키우시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그때까지도 얘를 유기견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네. 오라고 하면 자꾸 도망가니까. 딱 네 개라는 생각을. 그렇죠. 못 네 개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밥만 주는 개. 그렇죠. 그러다가 하도 붙들리지 않으니까 네. 쫓아내봤어. 아, 쫓아냈어요? 네. 아, 저리 가라고? 네. 오. 막 쫓아냈더니 이쪽으로 해서 돌아가서 저 뒤로 해서 다시 저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쫓았어요? 속상해서? 아니, 정을 안 주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는데 저기 뭐라고 그러냐. 너무 정을 안 주니까. 나도 삐졌지. 삐졌구나. 삐져가지고 에이 나가 그랬어요. 그럴 거면 나가. 가시까. 막 쫓아내는데 요리 갔다가 저쪽으로 쫄면서 쫙 뺑 돌아가서 또 다시 이쪽으로 오고. 그런 거를 몇 번 한 서너 번 했죠. 그러고 난 뒤로 아이고 내 새끼인가 보다. 됐다.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유기견이 아니라 네 개가 됐구나. 그렇죠. You packed your bags full of letting go. You were moving in, now you're moving on. There's no getting used to you being gone. If you ever wanna fall in love, if you ever wanna bet on us, if you ever wanna be my one, I'll be waiting. If you ever want one more night, if you ever wanna make it right. 여기서 이렇게 두 마리 키우시면은 재미지겠다. 그래도. 그렇죠. 여기 내려오게 된 계기가 네. 여기 오기 전에 인천에서 일했어요. 아, 그렇구나. 인천에 계셨어? 인천에서 어떤 거죠? 네, 인천에서 차 네, 네. 그 뒤에다가 여러 개 싣고 다니는 그 캐리어라고 그러거든요. 어? 그거 운전을 했는데 그 차들 그걸, 한 여섯 대씩 그렇죠. 그걸 내가 직접 싣고 내가 직접 내려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은근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차 안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차 손상 가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뭐 차를 1억이 넘게 주고 뽑은 차 할부 갚으랴 기름값도 비싸니까 기름값이랴 하면은 뭐 매출 1,000만 원 해도 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런 걸로. 네 그런 거 뭐 하다 보니까 네. 뭐 어느 순간에 내가 4일 동안에 하루에 1시간씩 자고 아이고 4일을 버티고 나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네. 당신 계속 이러면 죽는다고. 몸이 너무 안 좋다. 네,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니까 어디 가서 요양하라고. 네, 이제 그 병명이 뭔가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해서 제가 되니까 피로가 6개월 이상 풀리지 않으면 그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성 피로 증후군. 네, 그렇죠. 아, 진짜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온몸에 기운이 쫙 다 빠져가지고. 뭐 숟가락질도 못해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떠내리고 그럴 정도까지 그 정도 심했는데 아는 후배가 형님 여기 와서 펜션을 하세요. 펜션 해보라고 했구나. 그래서 와보니까 아우 공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바로 바닷가 앞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것저것 안 따지고 바로 와버리셨어요? 와버렸죠. 여기 저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네. 해산물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봄에는 낙지, 여기 볼뱅이. 있어요? 저쪽에 가면은 볼뱅이만 뜯으면 돌뱅이 밑에 붙어 있어요. 아 진짜? 네. 나 너무 촌놈인가 보다. 그런 거 몰랐네. 아니 좀 아까 저기 좀 걸어봤는데 굴 같은 것도 막 있고 하던데 그냥 막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굴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분 날 저쪽 할매 할아버지 바위 아까 봤죠? 네. 그 근처로 몰려요. 거기 그렇게 껍데기가 많대요. 네. 그 자리 가서 주워오기만 하면 돼요. 여기 저 꽃제습장이 강아지가 좀 들어갈 수 있나 봐요. 그렇죠. 우리 처음 왔을 때도 애견 출입금지 그런 게 없었어요. 들어가지고 여름에 강아지들 데리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아 재밌겠다. 그러면서 힐링하고 사는 거죠.
건강 상태 이렇게 좋고, 응? 얘네들 옆에서, 응? 딱 보좌관 양쪽에 좌청룡 500호, 응? 보좌해주고. 뭐,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여기 오니까 확실히 괜찮아지세요? 여기 와가지고 바로 좋아진 건 아니고, 서서히. 그게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 건가? 환경 때문일까? 일단은 여기 와가지고도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손님이 좀 많이 와가지고 좀 바쁘다. 네. 그러면 아이고 돈벌이에 많이 해서 좋네. 사람 하나도 안 와가지고 아이고 한가해서 좋네. 모든 걸 갖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져. 네, 마음이 편해지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하면은 그 욕심이라도 이만큼 있으면은 그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굴레가 되는 거예요. No.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진짜로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다 보면 건강해지고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 뭐 어디 큰 욕심 없어요. 그냥 우리 애들 응?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살고. 나도 건강하게 잘 살고 그게 나는 그게 소원이고 다. 근데 그러면 강아지를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 막 빡빡하게 살 때는 이렇게 동물들 신경 안 쓰는데 그 아버님처럼 이렇게 내려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보면은 항상 강아지를 이렇게 같이 살더라고. 강아지를 내려놓을 때 내려놓은 빈자리를 갖다 얘네들이 채워주는 거죠. 그렇구나. 아이고 얘네들 좋겠다. 이렇게 사는 애들이 제일 좋은 강아지들이지 뭐. 얘네들도 호강하고 사네. 힐링하고 사네. 부시 같은 친구는 애교 부린다고 이렇게 좀 따라 부르는 게 참 예쁘게 보였어요. 이게 사실 같이 하울링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교감의 가장 큰 흔적이거든요. 그리고 꼬미는 우리 보호자님이 천천히 이렇게 시간 들여서 가까이 오게 하고 서로가 여유 있게 친구가 된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약간 꼬질꼬질한데 예쁜 것 같아요. 예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